원래 아빠는 이제 산에 벌떡이 들어온단 말이야. 조상이 아빠 들어올 때저 묘지에 홀가닥 해서 어떻게 가정놀이 해놓은 거 있어? 그냥 따로 밀례를 한 거야? 아니면 화장을 한 거야? 어릴 때니까 응. 그 산소 자리가 있어? 지금은 원산소 자리에서 움직였다고 자꾸 그러거든. 글쎄 저 어릴 때 초등학교 40년 50년 됐거든 선산이 원래 있지 않았어? 없었습니다 전혀 이때는 있었어요, 아빠네. 이때는 또 집안이 워낙 못 살아가지고 근데 뛰어 있고 할아버지 때까지는 진짜 못 살았어. 얘도 진짜 못 응. 살았고 아버지 때도 지방 그러니까 가가지고 됐잖아. 할아버지 때부터 못 살았던 거 아예. 그때 그 전에는 그래도 아예 못 살지는 않았다 그래. 정치고조부터 증조고조부 때는 왜냐면 저렇게 배웠던 집안이래.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아빠 딱 들어오니까 뭐야 아빠는 이렇게 혈이 타고 올라오고 여기서 멈춰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뇌경색 뇌출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러진단 말이야. 그리고 아빠 들어올 때 저승사자 같이 들고 들어온단 말이야. 저렇게 그럼 또 있단 말이야. 동짓다 섰다를 잘못하면 내가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는 소리 나오거든. 응? 둥지다리는 다음 달에 음력 11월달 섰달에 조심 많이 하셔야 돼. 이때 남의 상갓집도 가면 안 되고 남의 우환이 있어도 아빠는 어디 그런데 초상집이든지 가면 안 돼. 올 내년에는 안 그러면 아빠가 그 살을 맞는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저승사자는 얼렁 쳐줘야 돼. 대수대명을 해서 보내버려야지 아빠 살을 다 껴안고 보내야지 아빠가 길거리 쓰러진다는 소리 안 나와. 그래서 아빠는 한번 어쨌든 기절하고 못 일어났었잖아. 기절까지는 아니고 제가 찾아갔지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누워서 못 일어났잖아. 병원에 예뭐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 스쳤다 이거더라고 걔도 약간 예 곱이 잘 넘기신 제일 거야. 잘 넘겼다고 그게 잘못하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거야. 그렇지 예 길거리에서 좀 좋겠지 죽는 거야, 진짜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해야 돼. 그리고 당 검사 하셔? 그 다음 주인가 병원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당하고 좀 종합적으로 좀 검사 좀 해야 아빠. 혈압도 높아 한 번씩. 혈압이 안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잘 지금 허리도 많이 안 좋아요. 허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세 개를 누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게내 중심을 꺾잖아 지금. 일단 뭐야 아빠를 자꾸 흔든다는 거야.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어지럽단 말이야.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쏠릴 데 없어. 쏠린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가 묵직해갖고 예, 뭐 묵직하고 그런 거 있죠. 앞으로 막 자꾸 쏠린단 말이야. 졸기도 하고 뭐, 운전도 하셔? 운전합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다리 저리 안 저려? 다리가 저리다는 거, 지가 나면, 그런 건좀 있어요, 가끔. 아주 자주 많이, 가끔. 좀 약을 먹고 조심해. 있습니다. 아빠는 이 관절 마디마디도 안 좋고 몸에 혈이 안 돌아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탁하단 말이야. 이렇게 걸쭉하단 말이야 피가. 심혈관 쪽으로 관리 잘해야지. 그리고 진짜 살고 싶으면 아빠는 살고 싶으면 저 저승사자 먼저 보내. 어떻게 보냅니까? 이건 구태서 대수대명을 쳐야지. 곧해서 풀어내야지. 그래야지 아빠 길거리에 노상에 안 당해. 한 번은 조상에서 아빠를 끌어준 거야. 그래서 아빠가 뜬금없이 병원 가서 자꾸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아빠도 병원 스스로가 간 거잖아. 이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오는 거야, 이제 이게. 왜냐면 사자가 있으면 안 돼. 아빠 스스로도 알아, 지금 내 몸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를. 몸이 문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도 많은 거고. 근데 내가 있잖아. 자식 때문에 피해는 두지 말아야지. 아빠도 자수성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힘들게 살았어, 솔직히. 뭐 가진 게뭐 있었어? 가진 게 없죠. 지금도 없죠.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근데 뒤돌아보면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남은 거 지금 병밖에 없네.
그러니까 아빠도 지금 허무하단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자꾸 조상들이 배고프대. 원래 누가 제사를 모셨었어? 제가 당연히 제가 모셨죠. 응? 근데 지금 제사를 할아버지. 합쳤어요? 아니, 할아버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두 분을 모셨다. 나머지들은? 할머니는 저희 그 뭐였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 뭐 큰 집을 가가지고 모셔가지고 큰아버지 가져가실 때 큰아버지 할머니며 할머니가 제사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할아버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신이 귀신이 그러니까 떠다니는 거잖아. 안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 모셔갔어야지. 그렇지. 할아버지 우리는 모시고 그거는 너잖아. 저분이 제가 모시죠. 본인도 와이프는 이쪽에서 있잖아요. 본인 앞 이 그때는 어른들이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제가 제사를 지내니까 할머니 제사만 지내냐 하니까 큰아버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한 몇 년, 한 10년, 20년 헤어졌다가 애가를 형제 같아요. 할머니가 둘이야. 할머니가 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자식을 낳고 저 집에서 자식을 낳고. 아, 그런 것 같아. 응? 근데 원집이 아니래 자꾸. 저희 집이.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분이, 원집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잠시 별거하고 아빠네 집에 온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자식을 낳고 그렇지. 다시 원집을 간 거란 말이야. 그러세요? 그걸 어릴 때니까 전혀 그런 말씀을 몰랐죠? 아셨죠? 예,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저렇게 조상이 갈라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상들이 갈라서 들어오면 따봐.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갈라지면 자손들도 잘 될 일이 없어. 그렇지. 응?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드시는 거야. 다 떠돌이란 말이야. 근데 몰라. 원래 두 아버지 간 할머니가 제갈에서 이쪽으로 온 거래. 원자식이 있고 원자식 있고 여기 왔다가 가신 건 맞아. 응? 저도 그래 들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래갖고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서열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를 누구한테 아빠한테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안 모실 것 같고 저 할 거면 이걸 잘 나눠놨어야지. 그러니까 수가 좋을 땐 괜찮아. 수가 나쁠 때는 이런 게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분도 뭐 큰 집이라는 데 안 본 적은 40년 넘지 이렇게 살았단 거지. 저렇게 따라 들어오잖아. 아빠가 오니까 조상이라고 따라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빠 첫 번째 분인지 두 번째로 온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지금. 저분은 얘기를 나한테 해주니까 원자식이 따로 있고 후처가 후자식들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갈 길이 내가 갈 수가 없다. 어디를 갈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잖아. 저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그 집에 제사를 모신다고 제사를 같이 가셨는데. 그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주는 거죠. 제대로 안 지내주는 거니까 저렇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이쪽으로 와서 이쪽은 밥 먹고 있잖아 지금. 그 끼욱끼욱 거릴 수밖에 더 있어? 그 집에도 저는 20년 전에 좀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지내만 먹고 살잖아. 그리고 제 결혼식 때 어디고 뭐 왔는지 결혼식 때도 안 왔대요. 연락도 안 하고 헤어지도 안 지내고 여자랑 형제니까 시다른 형제. 네, 헤어졌으니까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산다던가. 남보다 못한 거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옛날에 뭐, 그러니까, 6.25 때 뭐, 그전에 아주 어려웠을 때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젊어서 두 분 돌아가셨다는 말 못 들었어? 젊어서 두 분 돌아가셨다고? 집안에서요? 저렇게 한 분은 객사 이렇게, 그리고 한 분은 어디서 이렇게, 물에 빠졌든지 누가 돌아가신 분 없어? 물에 빠졌던 건 그 저희 집안 쪽으로 우리 친가 쪽으로. 친가 쪽으로는 지금 못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릴 때니까 그 제가 모를 수도 있어. 초등학교 누가 오나서부터 전혀 그런 얘기 못 들었고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들어오시는 분들. 그 두 어른들이 노인네들이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살아계실 땐 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니까 전혀 그걸 쳐다볼 때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얘기를 안 해서 말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빠 딱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산이 확 뒤집혔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상 묘자리가 뒤집혔단 말이야. 그러면 수가 내가 안 좋을 때 나를 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들어오는데 전실 후실이라 하잖아. 전 남편이 있었고 후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둘째 이쪽은 너는 둘째라 둘째 남편 자식이다 그러는 거 보면은 원 자식들이 있었던 거고 원 자식도 한 번이나 전 그러더랬습니다. 큰아버지라 그러는데 처박이 없고 이해하면 아주 오래되죠. 기억을 가물어보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빠는 저승사자 밀어내야 돼. 돈을 들여서라도 아빠는 살라고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아빠 더 오래 살으라고 조상들이 그래도 아빠가 조상을 어쨌든 안 믿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재산은 좀 모시죠. 응. 근데 그러니까 그 공덕도 있으니까 이런 데 와서 명을 이유라고 이런 얘기도 듣는 거야. 응? 고생했으니까 노후에는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다고 그러고. 노후라 계속 집 달라고 그러는데 귀찮아. 집을 언제 나이 집을 살 생각하지 말고 아니 뭐 서울이고 지방도 뭐 집 하나 대한 높일 자리 하나 없는데 저는 저 자식이 하나 있는데 모르죠. 내 자식이 큰 독은 없다 자꾸 그래. 예. 뭐 응? 제가 부모님한테 잘 못했으니 자식도 뭐 응. 저한테 저는 그런 기대를 안 합니다만 응. 걔 잘, 걔도 봐봐요. 지금 마음 못 잡아요, 솔직히. 응? 그리고 도와줄 형편은 못 된다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어쨌든 지 먹기 살기도 힘든 거에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들은 지금 누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들 없어요. 딸, 딸은? 딸 하나. 엄마와 두 엄마가 살죠. 응? 근데 걔는 남자한테 크게 무슨 감정이 있어? 제가 알기로는 전혀 남자친구 없는 거 같지. 응? 왜냐면 남자를 안 만난다고 하길래. 남자를 만나기야 만났겠죠. 아니 안 만난다. 결혼 안 한다고 자꾸 그러길래. 아 딸내미가? 글쎄 그 마음을 제가 생각하니까 걔를 잘 안 만나고 이제 걔하고 집사람은 서울사니까 저는 전화는 있고 그러니까 만날 거의 뭐 한 달에 아, 좀 아빠 딸 아뇨 네, 뭐 통화는 하고 자주 합니다 뭐 문자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를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남자 성격이에요 그래서 괄괄하고 그러니까 뒤끝 없어 예, 뒤끝이 없어요 좀 그런 거 아마 근데 한 번씩 걔도 콱콱 질르는 게 있어 예, 예. 성질이 들어갖고 성질이 좀 더럽습니다 그거 보면 아빠가 고집 많이 다닌 것 같아. 저는 고집이죠. 그 시간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속도 많이 썩은 게 아빠도 네. 속 터지게 많이 해서 솔직한 얘기로. 네, 집사람도 속 많이 썩었죠. 응? 살아주는 거 막 고맙다고 생각하래. 저는 고맙게 생각하지. 말로만 그러지.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움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놓고 뭘. 그래요. 응? 그러면 좀 미안하죠.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가슴 속에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지래. 좀. 그럼 말로도 좀 표현 좀 하고. 응? 가슴에다 갖고만 있으면 뭐 할 거야? 응? 진짜로 엄마는 우울증 아닌 우울증으로다가 혼자 너무 힘들게 살았대. 와이프 말하는 거요. 응? 그 서방 같지 않은 서방 만나가지고 응? 고생 많이 했지. 이 집에 와서 뭐가 있었어? 숟가락 먹는 데 하나도 없었대. 그렇죠. 응? 고생시키려고 나를 이 집에 데리고 왔냐고 그러잖아. 그리고 아빠는 안 할지 다니면서 다 하고. 무슨 할지 알지? 아빠는 어쨌든 밖으로다가 많이 돌았잖아. 그렇죠, 밖으로. 일을 했지. 아빠 뭐, 다 가서 뭐, 딴 여자 만났대. 응?
내 가정을 지킬 시간이 없었다 이거야. 그렇죠. 응? 근데 아빠도 억울하잖아. 지금까지 돌아와서 남은 건 이제 병밖에 없으니까. 응? 그래도 지금도 봐봐. 지금도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 그 힘이 안 되는 것도 떨어져. 응. 그렇다고 아빠가 놀아? 안 놀잖아. 놀진 않죠. 응? 사람이 운이 따라야 돼, 아빠. 응? 내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인간의 덕이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응?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다, 그래. 응? 근데 사람이 운이 있으면, 조그만 집을 사도 그 집이 부자가 되는데, 응? 너무 구르고 고지식하게 살아오셨어, 두 분은. 그리고 인덕이 없었어, 아빠가. 주변에.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 사자바람 잘 쳐내고 움직이고, 응? 그리고 이제 아빠는 조금만, 3년만 더 고생했다가 어디 차라리 좀 시골 같은 데 가고 싶은 생각 없어? 시골이요? 시골도 뭐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없이 이러면 그거 좋아, 고향이라도, 고향이 뭐 그거 쓰면 힘들다는데, 냉정하고. 왜냐면 땀 밟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가 뭐, 시골 고향 가면 뭐, 찬밥이 됐지. 다른 데 가고. 이제 노후에 조금이라도 마음 좀 편하게 살아야지. 뭐 노후에 좀 편해지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노후지. 아빠가 무슨 뭐 젊어 어이빨 청춘이야. 가시는 길에 편안하게 가야지. 눕지 않고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시려면 진짜 이번 기회는 이 대수대명을 잘 쳐요. 그래놓고 잘 움직여놓고 더 이상의 나한테 그런 살 안 끼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 아빠 들어오니까.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셔? 저도 지금 너나 지금 지원을 해놨거든요. 네? 어디 지원을 했어요 지원. 네? 불안했나 보죠. 이게 이제 12월 말로 1월 달쯤 나거든요. 1월 달쯤 좋은 소식 하나 온대. 1월 초에 뭔가 발표한다. 12월 말이면 발표 난다는 말이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놓긴 해놨는데 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주위에서도 얘기하고 보는데 그게 좀 어떻게 궁금해가지고. 아빠 내년 1월에는 그래도 좋은 소식 하나 들린다는 소리 나와. 뭐 제 생일로 봤대. 저는 생일로 보는 아, 게 아니어서. 어 그러세요? 저 유튜브 가끔 보면 이제 명문TV를 가끔 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선생님이 이런 걸 하시더라고. 저는 이름도 안 물어봐요. 난 나오는 대로 얘기해주고, 보이는 대로 얘기해주고. 아, 이러려면 좋은 소식이 어땠다? 하나 있대요. 밥 먹을 자리가 나오네. 밥 먹을 자리는 나온다 그래요. 아, 근데 그게, 그러기 전엔 이제 아빠 살 먼저 잘 걷어놔야지. 그러니까 이거 밥 먹을 자리니까. 그러다 큰 돈 버는데 아니래. 큰 돈 버는 게 그거 아니지. 밥벌이는 할 수 있다 그래. 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한 길만 들어왔으니까 고기만 가면 되는데 동생 딸내미가 이제 원숭이띠인데 92년생이에요 제가 하도 뭐 애를 위해서 제가 말 울어야 되겠대. 그래서 걔가 뭐 아빠를 아빠를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있잖아. 성격이 제법 비슷해가지고 아빠나 걔나 똑같아서 그래. 그리고 내가 있잖아. 아빠가 걔를 감싸주지를 않았단 말이오. 만나고 싸우니까. 응? 뭐 왜냐면 엄마 불쌍하다고 그러잖아. 만나고 그렇죠. 그 딸내미도 지휘 살고 남편한테 지휘 살고 그 전화 사무실 왔다고 해서 불쌍해. 그건 뭐 성격도 좀 다 하니까. 걔는 못 말려. 독재입니다. 이제 석사를 마치는데 걔는 더 공부를 해야지. 학교를 좋은 대학을 다녀요. 석사를 마치고 저기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미국을 좀 보내라. 자기 의사 조금 바꾸고 있어가지고 난 2년만 나갔다 오든지. 박사를 묶어서 봐라. 돈이 없으니까 제가. 걔는 가서 지가 밥벌이 하면 살 수 있어. 걔는 뭐 남자 성격이에요. 걔는
저 시베리아를 갖다 놓든지 저 사막에다 갖다 놔도 살아. 조그마한 저기를 그렇게 막. 근데 주변에 인덕은 있어 걔가. 응? 그 나 엄마 아빠보다 나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래야 돼, 맞대겠습니까? 응. 이게 뭐 이거 다 나겠지. 그럼 진짜야. 걔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더 잘했겠지. 더 크게 되지. 사주가 딸이니까 여자니까. 그러니까 자식 걱정하지 말고 아빠 먼저 걱정하래. 아이고 저 그래서 서울 안 가도 못 만나보는 게. 걔 만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많이 울고는 이러고. 근데 아빠도 너무 고지식해 걔한테. 응? 근데 걔는 옳은 말이야. 탁탁 내짓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야 아빠 솔직히 들어봐. 얘 저한테 뭘 정했는데 뭘 해줬네. 응? 저한테 뭘 해줬나 아빠가. 응. 왜냐면 남들을 내잖아. 아빠는 밖으로 돌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남 걔가 커가면서 그런 부모 정을 그 아빠 정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걔가 뒷받침 안 해줬다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걔도 가만히 쉬어가면서 공부만 하지 않았어. 지금 응? 알바하고 다 했어. 그러니까 지가 생각할 지도 더 커봐야 알지. 부모 덕을 왜 못 봤지. 나 이거 29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야 그런 거 갖다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응? 걔는 냅둬. 아빠가 막 어떻게 한다고 걔가 움직여지진 않아. 걔는 33살이 넘어가야지 지 자리 잡는 날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응? 원래 그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사주야. 공부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기는 하잖아. 하기는 하는데 이러면 막 벚꽃 진짜 제가 죽을 맛이 었어요. 그 시기는데. 아, 근데 나중 가면 지가 고마워해. 지가 죽겠다는데 뭐 저한테. 아빠랑 그러고 저한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명 죽었다. 아빠는 그렇게 힘들게 지 새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였고. 네. 걔는 그게 감옥살이고. 그렇지 뭐 그러는 상황. 응. 근데 진짜로 걔는 안 했으면 벌써 지가 때려쳐서 갔겠지. 근데 하잖아. 하기는 해. 네. 응. 그 공부하는 게 지한테는 힘든 거 같아. 힘들지. 근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여유롭게 남들 보면 여유롭게 하고 공부만 하지만 지는 그렇지. 그게 안 되잖아 솔직히. 네, 지 틈나면 알바야지 뭐야지 잠시간 잠도 못 자지.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뭐하나 그래. 남들은 벌써 직장생활 해갖고 자리 잡고 사는데 자기만 지금 아무것도 못 해놓은 것 같으니까 아빠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 왜냐면은 자기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럴 수 있지. 응? 걔는 딱 원래는 대학교 딱 졸업하고 석사도 관심 없었어. 그냥 직장 가고 싶은데 아빠가 우겼대. 제가 우겼지. 응, 우겨서 만들어놨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중간에도 몇 번을 때려치고 싶었던데,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말리지, 아빠가 말리지. 응, 도리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걔. 응? 그래, 지가 밥벌이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되다. 그러니까, 응, 하고는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막 저걸 하지 마. 응? 그냥 놔두고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지가 갈 길을 지가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어쨌든 석사는 잘 받게끔 만들어주고. 석사는 너무 끝났어요. 내년에 졸업을 하죠. 졸업은 해. 근데 지가 이제 진짜 공부하고 싶다 마음에 들면 걔는 또 근데 공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번에는 강요하지 말고 냅둬. 지가 나간다면 나가게 도와주고. 직직을 나가든가. 왜냐면 너무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 스스로가. 그럼 엄마랑도 좋은 감정이 안다. 제가 걔한테 30살인데 처음 아빠 소리를 처음 들었어. 걔 나중에 피눈물을 입었어도 울어 이제. 아빠가 이거 뭐 엄마한테 엄마 이름 부르고 2년 전에 이거 이름 전화 뭐 아빠로 처음 들었어. 누군지 알아요 아빠를 그래서. 아이 내가 조금 자투라고 내가 그랬어 제가 뭐 내 아빠도 내가 아빠도 그걸 좀 받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걔를 못 받아준 것도 많아. 제가 못 대줬으니까. 그게도 못 대줬고. 그잖아 지가 벌어서 갔다는 게 지는 맞는 말이야. 근데 아빠가 아예 안 보태준 건 아니고. 못 해주는 거. 보태줬지. 근데 걔한테는 이게 힘든 거였던 거야.
또 치렀다고. 일단 아빠 먼저 살을 해. 근데 선생님 제가 이럴 때는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대. 어떤 소식? 함께 간다는 소식입니까? 그 대신 저렇게 저승사자가 먼저 오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먼저 잘 풀어내요. 그래야지 저 운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오지. 내가 아무리 운이 있어도 조상이 딱 가름막으면 안 돼. 아이고 참 그래. 가셔서 사모님이랑 상의를 해서 응? 난 조상 먼저 잘 풀어놔요. 알았죠? 예. 됐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수생 찾아뵙거든. 돈이 뭐 미리 해야 된다니까. 미리 집사람 식모하는데 지금 식모를 해도 되잖아. 아빠 다쳐서 안 좋은 거보다 나 그거야 맞지. 응? 그럼 식모도 못해. 그 식당에 나가서 식모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잘 상의 한번 해보세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조심하세요. 몸 관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